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수급 지수는 사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낙폭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보다 더 잘 달리고 있는 현대차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가는 종목만 가는 날인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다렸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희백해진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한 지수는 불안한 수급의 재차 아래로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수는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2,6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1,700억 원 정도 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6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2030선도 깨졌습니다. 2020선 초반에 있는데요. 2023.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낙폭이 더 심합니다. 소폭 오르면서 빨간불로 장을 시작했던 코스닥도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500선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면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650억 원 정도 매수, 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100억 원, 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내려 501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5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떨어지면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도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60전 오른 1127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뤄지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 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에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유럽 잠잠하나 했지만 스페인이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증시 영향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로존이 네. 어저께 하락을 했고요. 미국도 네. 하락을 했는데 일단 유로존은 그 미국 영향으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스페인의 부채가 지금 34년 내 최대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79.8%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업률이 23%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5세 미만으로 가보면 거의 53%가 되고 있답니다. 결국 두 명 중에 한 명은 실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년물 국채의 변동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재정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시장을 강타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유로존은 좀 하락을 했고요. 일단 미국은 이제 스페인 영향의 유로존 하락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고 장 한때는 1%대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낙폭을 줄였는데요. 미국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 내용 중에 하나는 FOMC 회의가 3월 FOMC 회의를 항상 의사록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3차 양적 완화 QE3가 어떤 언급이 있었나라고 봤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의원들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의원들도 전제 조건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모멘텀이 안 좋거나 잃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3차 양적 완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 2월 공장 주문 1.3% 증가했지만 예상치가 한 1.6%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예상치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3차 양적 완화는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수도 좋고 지표도 좋게 나오는데 3차 양적 완화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3차 양적완화까지는 아마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부터 아마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3차 양적완화는 이제 조만간 진행을 하겠지만 그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은 다른 게 없고요. 주가의 하락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하락을 부추기는 게뭐 스페인이 되든 지금 유가가 뭐 월봉상 추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 유가가 그 이란 문제로 해서 유가가 튀든 둘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하락을 주면서 아마도 벤버냉키 의장이 하고자 하는 3차 양적완화의 명분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벤버냉키 의장을 지켜본 결과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건 거의 다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FRB 의장인 벤버냉키의 어떤 의중이 그대로 시장에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지금 시장이 그 26포인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3%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게 준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미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아침 9시 한 50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약한 20분 만에 1.5%를 빼버렸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데 일본이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한다 그러면 뭐 환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아시아장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열리고 있는데 일본에서 먼저 뭐 유로존이라든가 다른 악재를 알고 있어서 미리 선반영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이 지금 차트상으로 기준선 값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거기에 연동해서 국내장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약 7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2,7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호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는 1,100억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개인들은 항상 보면 박스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오늘은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1,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운송장비하고 유통업 쪽은 매도입니다. 그래서 운송장비에서 240억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아마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외국이나 기관은 거의 대부분 매도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운송장비, 자동차에서는 4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44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오늘 막판에는 좀 흘러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에서는 지금 사실 사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아침부터 공격적 매도를 하면서 이제 1,80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금융업에서만 50억 정도를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장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빨간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1.2%까지 상승했었지만 지금은 0.3% 정도죠.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흘러내린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 시장을 이끌었던 현대차, 기아차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띄우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대 정도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약한 5만 7천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작년 대비로 약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상당히 좋은데요.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장난이 아니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SK 같은 거 5.7%, 뭐 SK이노베이션 2.3%, 뭐 대림산 5%, 건설주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고요. 화학주도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원자재주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전히 2060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계속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 조정이 들어온다면 2011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수요일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MG센터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인데요. 네, 서울에서 받아봅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가장 걱정이신지 좀 급하신 것 같아서요. 빠르게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여 중이신가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네, 보유하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네.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로 저 시청하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님, Yeah. TV로 시청하시는 거라면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제 목소리는 전화기 통해 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TV 통해 들으시면 답변이 조금 늦어져서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고려아연요. 네. 39만 9,500원이고요. 39만 원이요? 예, 네. 9,500원. 네. 다른 종목도 10%. 있으시죠? 예? 다른 종목도 있으신 거죠? 예. 네. 두산중공업. 네. 에, 72,500원. 72,500원이요? 예. 네, 비중은 어떻습니까? 30%요. 30%시고요. 예. 한 종목 더. 한솔테크닉스. 네. 27,200원. 네. 20%요.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이 종목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39만 9,50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셨고요. 두산중공업은 7만 2,500원의 비중이 아, 30%. 두산중공업이 78,500원이야. 네, 7만 8,500원의 비중이 30% 수정해 주셨고요. 예. 한솔테크니스 2만 7,200원의 비중이 20%. 나머지 40%는 네. 현금과 다른 종목으로 보유 중이신데요. 네. 두산중공업, 고려아연, 한솔테크니스 뭐할것 없이 모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바로 아주 정태근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 계시다고요? 네. 예, 가까운 데 계시네요. 일단은 그 종목들 일단 뭐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제가 봐드리면 될까요? 아, 제일 제가 네. 하기는 두산중공업이요. 네. 맞아요. 제일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한 1년 갖고 있었어요. 팔 수도 네. 없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뭐 네. 올해 6월달에 사신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예,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 것 1년 전에 같고, 샀어요. 네. 근데 올해 6월달에 이렇게 본전 이렇게 왔는데 네, 참 왔는데 이때, 그때 네. 처분하려고 했다가 조금 상관에 그냥 가격 차등을 못 팔았어요. 밑쪽으로 팔았어야 되는데. 네, 참, 그, 참, 누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런 생각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본전 오게 되면은, 좀만 더 먹고 나오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그건 뭐, 생각이 그건 어쩔 들더라고. 수 없는, 1년 동안 그건, 고생해가지고 예. 거기서 어떻게 파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자 그 생각에 그냥. 그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저라도 아마, 그러더니 이거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러더니 이렇게 네. 많이 빠져버리네요. 자, 아버님, 일단은, 시장님, 일단 종목 상담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고려아이언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솔테크닉스도 그렇고요. 일단 네. 뭐, 회사 내용이나 뭐, 업황 이런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말씀 안 드리고, 자, 일단 두산중공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요거, 78,500원이에요. 사신 게. 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6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맞아요. 중요한 그렇게 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아, 더 빠질 완전히 것 같은데, 무너졌어요. 이거를, 손절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 같으면 제가 만약에 78,500원 사가지고, 제가 한 7만원 정도만 돼도 팔아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솔직히 그래요. 지금 팔아가지고, 나중에 뭐 저점에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제가 물론 뭐 팔아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종목 의뢰를 하셔도, 아마 이런 얘기밖에 안할 거예요. 반등 시 매도. 뭐, 64,000원까지 반등 주면 팔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반등 시 매도 6만 원은 진짜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6만 원, 여기서 64,000원까지 반등을 준다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6,000원까지 빠져갖고 6만 원까지 반등 주면 그거는 반등 시 매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버텨야 되겠죠. 어쩔 수 예, 없죠. 이거는 절대, 이건 제가 팔라고 말씀 절대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그 78,000, 그 7만, 뭐냐면 55,000원까지 빠져도, 이거는 갖고 있다가, 이게 5만원까지 빠졌다가 78,500원까지 어쨌든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올라오면은, 그만큼 올라오는 힘도 강하단 얘기예요. 근데 네. 지금 어쨌다 보니까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빠지는 거고, 맞죠? 네. 자, 만약에 지금 두산중공업 갖고 있는데,
이게 2007년처럼 잘 가면 이런 고민 아버님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소외돼 있죠. 네. 관심이 좀 없죠,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이 빠지는 거 일단 뭐 원전이고 뭐 기계고 그거 다 떠나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일단은 아예 뭐 코스닥 잡주 뭐 100원짜리 뭐 이런 것처럼 네. 빠져가지고 그냥 가망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이나 자른 게 맞는데 네. 요거는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네.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영원히 소외증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네. 그 뭐 코스닥 그 코스피에서 그것도 50종목 안에 들어간 종목인데 이게 네. 영원히 소외주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때문이라도 조금 5만 5천 원까지 빠지더라도 이건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 의견과 좀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 의뢰를 하신다고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도 저는 이건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받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음은 한솔테크니스 볼까요? 고려하연 볼까요? 아무거나. 일단 그러면 고려아이언자. 예, 고려아이언 보도 할게요. 이거는 일단 파세요. 이거는 제가 그 차트 좀 발음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차트 바로 보면서 네.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금값이고 뭐 양세관하고 다 떠나서 네. 딱 차트만 네.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거 차트를 보면은 요게 자, 30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올라갔죠.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지지라인 21선이었죠. 네. 근데 44만원에서 추세가 깨지면서 1차적으로 21선 저항 왔죠. 3월 네. 초에. 그리고 나서 4월 달 초에 어저께 또 21선 저항 받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추세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추격 매도가 아니에요. 네. 이건 추격 매도가 아니고 손절이라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아,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회도 없어요? 예? 반등도 기할 기회가 없을까요? 요거는 반등을 줘도 아래쪽으로 네. 좀 더 밀렸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등 정도인 건 38만 원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팔려면 어제 팔았어야 돼요. 어제 시가에. 네, 그렇지 말입니다. 어제 시가에 팔아야 이게 반등식 매도예요. 정확한 반등식 매도. 네. 근데 이게 지금 밀리잖아요. 21선 네. 저항되면서. 네. 그럼 이게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게 36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고 38만 원에서 밀리버리면은 이게 반등식 매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의미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매도를 하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차트가 깨졌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21선, 이게 지지 라인이었다가 이제는 뭐 저항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21선이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럼 21선이 더 낮아지면은 지금보다 더 밑에 가격이겠죠? 아. 그럼 그때 가서 반등 준다 치고, 매도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가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제 팔았어야 될 건데 네. 어쨌든 못 됐으니까 오늘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그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요게 일단은 바닥은 잡았어요. 바닥은 네. 잡았는데 사신 가격대가 높을 뿐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참 빠지다가 이게 2만 원에서 일단 바닥을 잡았어요. 예. 어쨌든 이게 올라올락 말락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는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LED만 조금 뜬다는 얘기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필이면 2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해서 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팔아라 갖고 있으라 아까 두산 중공업이나 고려한처럼 말씀 못 드린 게 자리를 보면 이건 팔 자리는 아닌데. 사신 가격을 보면 또 8자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조금만 반등만 되면 한 2만 예. 6천 원대만 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애매한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거든,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2만 6천 원까지 아버님 말씀대로 2만 6천 원까지 반등을 쓰고 거기 딱 손절하면은 딱 깔끔하게 팔고 다시 2만 원에 사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게, 자, 일단 요것도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게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20주선이 저항이 됐다가 올라탔거든요? 네. 타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2월달에 20주선은 안 깼어요. 네. 근데 지금 어찌 보면 20주선을 한 번 더 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주봉 차트 20주선 보고,
23,000원 있죠? 네. 종가상 23,000원을 깨면은 네. 팔았다가 네. 요 2만원, 21,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사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것도 괜찮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그렇게밖에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거는 바닥 맞아요. 네. 근데 사신 가격대는 조금 높아요. 참,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좀 아쉽네요, 조금은. 진짜.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봉 차트를 보면은 20주선이 어쨌든 지지 라인이니까 요거 네. 일단은 깨면은 종가상 네. 깨면은 일단 팔았다가 21,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사는 쪽으로 하시고 네. 이거는 23,000원 종가상 안 깨면은 한번 그래도 26,000원까지 반등 노리보자. 아, 이렇게 23,000원만 안 깨지면요. 예, 예. 종가상 주봉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네. 23,000원만 안 깨면 요거는 일단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합시다. 네. 요건 지금은 그렇게밖에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조금은 너무 그 칼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네. 그만큼 제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너무 조금 손해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이거 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네네, 나중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고민 많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현대차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6348번님께서 현대차 2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고요. 한 종목 더 보내주셨어요. 차바이오엔 12,300원에 비중은 10%. 라고 하시는데요. 이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는 네. 수익권이신데 네. 좀 간당간당합니다. 한 네. 25만 5천 원, 지금 25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 목표가는 이게 한 2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작년 그 평균 주가 보게 되면 한 21만 원 선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들이 있을 테죠. 그의 상단이 한 26만 5천 원 선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갭상승을 했던 구간 한 24만 원 선. 그러니까 일단은 밴드 레인지는 한 24만 원에서 26만 5천 원 선 정도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 반등에 의한 추가적 하락세, 그러니까 하락 전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25만 5천 원이라서 굉장히 좀 호가상으로 지금 애매한 그런 구간인데 일단 그 25만 5천 원 선에서 그 이하로 홀딩을 하시지 말길 바랄게요. 네. 그 일단은요. 왜냐하면 최근에 갭상승으로 이 부분이 갭상승으로 이렇게 뜨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 가져가도 되긴 됩니다. 근데 갭 구간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원래 갭 구간은 따라잡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무게 무슨 뭐 작전주처럼 이렇게 막 팍팍 올라가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거기서 타이밍을 놓쳤다 한다면 일단 24만 원 선의 지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단기적 목표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26만 5천 원 선 제시해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치가 어느 정도 올해 실적치 반영됐다라는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버 실적이 나왔을 때는 현대차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왔다는 거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차바이오엔인데 차바이오엔은 사실상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 11,000원 선, 그러니까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11,000원 선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이런 어떤 그 관련 줄기세포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 있었고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의약품 쪽에 좀 부각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거품들이 약간은 좀 해소되는 모습이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면 어떠냐면 대형주 위주로 분명히 내놓는 건 맞습니다만 네. 밑에 중소형주들도 전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바이오엔도 11,000원 이상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고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들이 꺼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꺼질지 모릅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이요. 거품 상당히 많이 껴있어서 그래서 저는 차바이오엔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등시 매도가 반등시 매도도 아닙니다. 올라가봤자 1,500원, 11,000원 이 정도 선밖에는 도달을 못할 거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아니면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찾는 게좀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점을 먼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차바이오엔 두 종목 살펴봐드렸고요. 다음은 삼성카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2443번님, 삼성카드 매수가가 63,600원이고 비중이 15%, 한 종목 더 보내주셨네요. 원익 IPS 매수가 9,500원, 비중이 5%인데 삼성카드를 1년 넘게 들고 계셨대요. 오늘 4만 원도 깨고 내려오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참 이분도 조금 네. 아,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아, 예. 자. 일단 삼성카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뭐지 대박 플러스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입니까? 아니면 내수 중심 국가예요? 우리나라 분명히 수출 중심 국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내수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잘 갈 때. 뭐 2007년 같은 그런 시장이 오게 된다면, 물론 뭐, 같이 뭐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장이 안 좋았다가 괜찮아지면 어느 정도부터 가겠어요? 내수주 안 움직이고 수출주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2007년 같은 그런 화랑장세가 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 63,000원 이거 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셔도 솔직히 63,600원까지 간다고 저기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나마 다행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38,000 이 가격대라도 좀 지켜주느냐 못 주느냐 그게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바닥을 잡아야 뭐 44,000원이든 뭐 46,000원이든 뭐 반등시 매도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은 38,000원 가격대 지지 여부 이거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봉 차트를 보시고요. 주봉 차트 저점이 38,000원까지 깨면 이건 무조건 또 팔아야 돼요.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네. 왜? 더 빠지잖아요. 자, 63,600원에서 4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64,000원에서 3만원 정도니까 40% 빠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8,000원에서 64,000원 올라가려면은 80%, 90%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카드가 상식적으로 지금 4만원에서 아무리 그 2007년 같은 화랑장세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올라간 데 치더라도 지금 4만원에서 63,000원까지 올라가면 80%, 90%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바닥을,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38,000원 바닥을 다시 한번 바닥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이건 파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빠지게 되면은 더블 이상 올라야 돼요. 그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자른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원익 IPS 볼게요. 자, 원익 IPS. 요거는 9,500원에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요거는 최소한 121선이 깨졌을 때는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잘 보세요. 원익 IPS 작년 10월 달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그때 뭐 반도체 뭐 중국 공장 만든다 그런 얘기 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못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9,000원은 지켜줬죠. 9,000원 지켜줬죠. 근데 중요한 건 9,000원 깨지니까 추가적인 하락 나오죠. 지켜주다 못 지켜주니까. 그리고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 박스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8,000원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단 박스권 나오면서 8,000원까지 또 빠지죠. 요거 8,000원 못 지키면 또 빠집니다. 왜? 이전에 올렸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졌기 때문에, 요거 6,5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가 나빠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지켜져야 할 가격대가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8,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하단 네. 박스권 지켜주면은 9,000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노려보시고, 8,000원 지켜주는 전제 조건 하에서 9,000원까지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 8,000원도 깨지면은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8,000원 깨지면 그냥 파세요. 파시고, 8,000원을 지켜주는 전제 하에서 9,000원까지 반등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8,000원, 무조건 9,000원 반등시 매도 아닙니다.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반등시 매도. 그러니까 8,000원 지켜주는 거, 꼭 보세요. 꼭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와 원익 IPS 받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네, 전화 주셨나요? 예, 네, 여기 용인이에요. 네, 용인에서 받아보는데 어떤 네. 종목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삼성테크원. 네, 삼성테크인이요. 파미셀. 예. 두 종목인가요? 아니, 세 종목인데 뭔지 모르겠네. 아, 종목명을.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네네. 예, 파미세라고, 저기, 삼성테크원. 삼성테크인이요? 뭐 신청했는데. 네, 이렇게 두 종목만 살펴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테크인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습니까? 67,300원에 산 건데요. 네. 아, 진짜 왜 이렇게 빠지는 날 내가 산 것 같아. 빠지는 날. 네, 67,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0%. 10%시고요. 파밀세는 어떻습니까? 아우, 그거는 내가 엄청 비싸게 사 지금아. 그것도 8천 얼마 같은데요. 8천 얼마? 8천 원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가격 기억해 예, 주세요. 8천 원대고요. 지금 한 50% 샀어요. 8천 원대에서 50% 비중으로 네. 담으셨고요. 네. 이 두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네. 삼성테크인이 67,300원의 비중이 10%, 네. 파미셀은 뭐 8천 원대 가격대라고 기억을 하시는데요. 네. 비중이 네. 50%. 이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요. 네. 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보다는 시청자님께서 더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삼성 테크 이렇게 사람날 그냥 사람날 저기 양봉을 아니 원봉을 길게 두 개가 좀 내고 있네요. 네, 아, 뭐 그렇죠. 무조건 뭐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딱 이미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런 것들 미리 잡기도 어려운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대안책이라고 하면 뭐 분할 매수 이런 방법들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 그게 지금 학대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밀려버리는 건가요? 지금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좀 차근차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테크인은 원래는 기업이 되게 좀 안 좋았죠. 작년에 부실 사업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네. 그럼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들을 올해 들어서 다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5만 원대에서 기관들이 엄청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안 내려갔던 이유가 부실사포 처리하고 말 그대로 회사가 개선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시점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요. 이미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한 결과고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렇게 조선들 LNG 쪽 발주 많이 나온다고요? 예예. 예. 그거 만들 때 혹시 거기에 가스 압축기가 들어간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들었어요. 그 가스 압축기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서 만드냐면 삼성테크인에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를 투자해서 드리면 만약에 LNG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개발된다고 하면 삼성테크인을 매도해야 되나요? 그럼 매수해야 되나요? 매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고유가 저 상태를 유지를 해줄까요? 아니면 유가를 내려버릴까요? 뭐라고요? 유가를 미국이 내릴까요? 아니면 올릴까요? 좀 내려줄 것 같은데요? 계속 냅둘 거예요. 올라가게 냅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그래요? 미국은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LNG 천연가스도 많고 셰일가스도 네.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삼성테크인은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그렇죠. 정답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버릴까요? 아니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부담이 네.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나아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못 보시죠? 화면으로 못 보시죠, 지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만 이제 드릴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테크인은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투자하기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 굉장히 꺼리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재무 구조도 지금 개선되고 부실 자산들 당연히 다 처리하고 났는데 이제 부실을 할 만한 여건들이 없잖아요. 좋은 사업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유가 이건 너무 걱정 마시고 네. 보유하고 계시라는 거고 다만 빠르게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밑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빠지기만 하는 장기 투 그러니까 좀 장기적 관점에서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파미셀 좀 아유 진짜. 네. 근데 파미셀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파셔야 돼요. 그냥 왜 파셔야 되냐면 이거 지금 8,000원대 사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 구간에서 한 10% 정도 지금 이거 7,000원. 이게 원래 사기는 제가요. 12,000원대 샀는데 단가를 50% 투입을 해 가지고 단가를 네. 내려놔 가지고 거의 그게 한 8,800원이나 9,000원대일 거야 아마. 그 방송에서 그거 저 9,000원 밑에서는 매집하라 가지고 네. 샀는데 제가 한 5,000주 갖고 있어요. 아우, 너무 좀 손실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어떡해요. 네. 그건 이거는
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반등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거 기대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 나고 있죠. 그럼 방송에서 왜 그거를 지금 추천한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방송일까요, 그게? 저기 여기 아닌가? 아니, 우리 여기 방송 아니에요. 제가 옆 아, 방송을 지금 그럼요. 네. 일로 그럼 우리 갈아타는 정직한 이유가 방송이니까. 그럼 1등 방송인데요? 근데 파미셀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은 더안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재무현금 흐름은 좋아집니다. 재무현금 흐름이 좋은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거고 그거보다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액면 분할을 했어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나 올라갑니다. 근데 액분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도 액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거래량을 늘려서 주가를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다 적자가 나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자본 잠식은 아니지만 자본 잠식되기 직전이에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파셔야 돼요, 그냥. 그냥 다 정리해요. 정리하는 게 낫죠. 왜냐면 뭐 재무 구조도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액면 분할은 했고 뭐 하나 제가 보유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요. 저도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기대는 많이 하셨죠? 실제 다 보니까 다안 좋고 다안 좋고 옛날에 그게 그 저기 어 저기 뭐야 저기 연예인들 끼고서 그 올렸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다 지금 많이 에, 그런 것도 있죠. 웃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그 어느 방송에서 이걸 강력히 9천원 밑에서 매집하라 계속 그랬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천지 천지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많이 밀리니까 천지 천지 분할 매수 행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했는데 그래서 마음고생이 제가 판단이 아니어가지고 그 방송에서 지금 이 방송 지금 제가 추천한 방송에서 좀 정리하라 반등하면 정리하든 어차피 반등해서 일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도 5천 주니까 반도 못 정리했죠. 네, 시청자님 마음고생 많이 근데 얼마 하셨겠어요. 전에 또 저기 지갑이 산다고 들어가더라고요. 피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이게 세력주들이 뭐가 이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것도 아유. 믿었어요. 그때 아 네, 이번에 지금 그래서 시청자님.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시청자님.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더 고민 생기시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제가 그 같습니다. 방송 제가 되게 매끄럽게 만들 거예요. 기자 네, 불러서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이름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내가 방송은 그 방송 아니죠? 내가 못 보겠으면 네. 내가 죽일 거예요. 예. 센티비 앞으로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그런 방송은 줄 알고 아니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방송,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좀 갈아탄 거예요. 네,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전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유,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로맨스 보내주셨는데요. 7975번님,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인데, 오늘은 꼭좀 상담해 주세요. 플리즈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많이 내렸어요. 오늘도 네. 뭐 5% 이상 밀리고요. 예. 마음고생 이분도 심하실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네. 대체 참, 이게, 웃지만 이게 예. 웃는, 이게 쓴웃음이죠, 쓴웃음.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7,500원 가격대면은 이게 사신 게 올해 될것 같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여기 구간 될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드린 게 이분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요? 그분이 저도 상당히 좀 고민되네요. 자, 일단 6천원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네. 6천원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가치도 무너져요. 아. 이게 루멘스가 며칠 전에 어떤 모 전문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 좀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그 전문가님이 뭐 어떤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문가님 말씀하셨으면 좀 그때 파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매수가 대비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팔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라 그두 개밖에 말씀이 없어요.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매수가 대비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 매수가 대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있어야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하기 전에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코스닥 지금 이제 급락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보자. 1차적으로 이렇게 뭐, 1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1차적인 지지라인이 7,000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자리가 요 가격대입니다. 6,000원 전에요. 일단은
오늘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은 6,000원 요 가격대를 일단 다시 못 지켜주면은 2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1차적으로 지켜줄 자리고요. 여기가 2차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니까 요 2차적으로 지켜줘야 될 가격대에 말도 제대로 안 나네요. 2차적으로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요 6,000원 전후니까 요 가격대 일단 못 지키면은 일단 파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 일단은 급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6,000원 전후에서 이 가격대를 못 지켜주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500원이 깨졌기 때문에 6,000원도 깨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6,000원까지 깨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4,500원까지 빠집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손 쓸 방도도 없고요. 그때는 완전 넉넉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뭐 20% 정도 손실일 것 같은데 20%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일단 6,000원 못 지키면 일단 자르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스닥이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으시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삼성카드 원익 IPS 상담 드렸던 분 있죠. 그분께서 2443번님께서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날카로운 상담 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AD 모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빠르게 상담 드릴게요. AD 모터스 289원에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도 의상도 AD, 검은색으로 맞춰 입고 있네요. 오늘 진짜 무슨 안 좋은 분이 이게 네. 이 기업이 AD 모터스 전기차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길에 다녔나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생산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전혀 뭐 실적 자체도 그렇게 보유할 만한 기업도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관리 종목 상태에 들어가 있죠. 관리 종목이 물론 회생을 해서 엄청나게 잘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왜 코스닥 시장이 안 좋냐면 최근에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2금융권은 왜 그러냐면 어음 할인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음 할인해 가지고 돈 버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자금을 굴릴 데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음 할인이 2금융권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어음 할인 안 되는 거, 매출 채권 어음 할인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작은 기업들, 현금으로 없는 기업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는 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번 2분기, 뭐 1분기나 2분기 결산하고 나서 퇴출되는 기업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모터스 같은 기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는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AD 모터스는 지금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이 그냥 저는 파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참 이상한 게 손절가나 목표가도 정할 수 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타깝지만 네, 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우리투자증권 봐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보내주신 분은 9537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14,200원이고요. 비중이 20%. 우리투자증권 9537번님 매수하신 가격 14,200원. 비중은 20%.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손절가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증권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네. 시장이 올라가도 좀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보냐면 제가 기존에 무슨 삼성증권이었나요? 그게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그 증권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주가 뭘 먹고 살아요?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먹고 살죠. 즉 부동산처럼 중개 매매 수수료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부동산하고 증권사하고 똑같아요. 증권사는 증권사 소속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권사는 주식 매매 하신 분들의 자산을 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자산을 얼마큼 많이 회전을 시켜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뽑아먹냐, 그겁니다. 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가지고 거기서 중개수수료 얻냐, 그거죠. 증권주 똑같아요. 자, 증권주가 지금 수수료가 발생되는 상품이 지금 없죠. 최근에 ELS에 자금이 들어간다 하지만은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거는. 자, 자문용 대비 10조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다 빠지죠. 수수료 나올 데가 없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헤지펀드 나왔죠. 헤지펀드 지금 자금이 들어갑니까, 지금 헤지펀드. 지금 현재 그 헤지펀드 지금 목숨 걸고 있거든요. 대우증권 유상증자 있죠. 삼성증권 유상증자 있죠.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있죠. 5천억, 1조 증자 했는데 지금 자동차 통과 안 된다는 얘기가죠. 지금 증권사 지금 그 삼성증권
우리 자 증권, 대우 증권 지금 똥된 거예요, 솔직히. 이런,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은 지금 똥된 겁니다. 자통법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해지펀드 하려고 지금 유상증자 했는데, 자통법 지금 그 국회에서 그 상정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해지펀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기타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수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요거는 시장 올라간다 해서 증권주 무조건 사지 마세요. 증권주가 가는 시장은 다 버블이었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 1999년도 볼게요. 증권주가 완전 난리 쳤죠? 이때 뭐 있었습니까? IT 다크 버블 있었죠? IT 다크 버블. 전신에 인터넷주 산다 버블 있었죠? 그리고 2007년 또, 우리 천이 얼마 갔어요? 3만 원 갔죠? 그리고 1999년도에 3만 원 갔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때 2007년 버블이었죠? 그리고 1999년 버블이었죠? 증권주가 가면은 그 시장은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 그러니까, 시장 간다고 증권주 사지 마세요. 차라리 은행주를 사세요. 은행주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손절하세요, 그냥.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원익아페,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릴게요. 원익아페스, 루멘스 다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대안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금융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자, 볼게요. 자, 우리 금융도 이게 2008년도에 6,000원까지, 그 4,000원, 5,000원도 깨졌어요. 4,600원까지 갔다가 이게 1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라인이 어디였어요? 12,500원 전후죠.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살 자리 주죠. 쌍바닥 만들죠. 우리 투자증권 지금 의뢰하신 분하고요. 그리고 삼성, 그 다음 원익 IPS, 그리고 루멘스 의뢰하신 분. 제가 팔라고 해서 무조건 팔라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금융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게 차트 이미 깨지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던 다시 한번 살 자리 줍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빠졌다가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지고 나서 그선 저점 있게 지켜주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 기다리세요, 요거. 그러니까, 원익아이패스 루멘스 팔았다고 해서 그냥 넉넉히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다가, 요런 자리, 지금 화면에 보는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만들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방금 이 우리 투자증권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파시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많은 가격대 지켜주면은, 그때 가서 따라잡아도 안 늦습니다. 일단 요거는 손절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들어왔는데요. 9899번님, SK이노베이션 20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일단 1분기에 전제 마진복이 조금 좋아졌다가 2분기 들어서 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가가 또 계속 고공행진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량이 그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것도 있고요. 1분기에 또 올라갔던 점이 뭐였냐면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원래 증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고 그런 거품들, 중국 기대감 거품이 조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실적 뭐 상당히 낮게, 작년보다 낮게 나올 겁니다.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EPS가 2만 5천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정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밸류에이션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일단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혀 그 정유주들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게 아무래도 CEO 리스크라는 게 있죠. 최태원 회장이 계속 조사를 받고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4만 원 선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 반영하셔서 일단 단기적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 드리겠지만 그런 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또 한번 상담을 주세요. 어떤 환경이 변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자세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짧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민을 조금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